여러분 안녕? 교과서 문학 가이드 공부에서 니줄 났고야. 오늘은 고등교과서 5종에 실려있는 황석영 작가의 삼포 가는 길이야. 1970년대 산업화 시대 유랑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리며 K 로드무비의 기원처럼 대중적 인기를 얻어 영화와 드라마로 창작되기도 했어. 서로 관계없던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길을 동행하며 호스티스와의 썸을 보여주는 컨셉은 한때 70, 80년대 충무로 로드무비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 교과서엔 지면의 한계로 감천역에 가기 전 모닥불 장면부터 다루고 있어서 결론과 주제만 집중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이 작품에 더 다가가고 싶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우선 줄거리를 살펴보자. 공사장 노동자인 영달은 하숙집 주인 아내와의 불륜을 발각당하자 밥값도 떼먹고 달아난다. 갈곳 몰라 망설이던 중 우연히 정씨를 만나 동행하는데 그는 정과자로서 고향인 삼포를 향해 가고 있다. 그들은 국밥집에서 백화라는 작부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인에게 잡아오면 현상금을 주겠다 제안을 받는데 이후 길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다. 그녀는 처음에 그들을 경계하지만 함께 걸으며 유대감을 키워간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영달은 가진 돈을 털어 백화를 고향으로 보낸 뒤두 남자는 개발 중인 삼포가 예전의 모습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씨는 망연자실한다. 이러한 여로형 소설의 길은 보통 인생의 여정에 비유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각자의 서사를 공유하다가 자연스럽게 연대감을 형성하는 얘기야. 정과자인 정씨, 정처 없는 영달, 술집에 팔려다니는 백화는 존재 자체로 표류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70년대 급변하는 개발 시국에 낙오된 사람끼리 피우는 연대감이라는 주제가 도출됐지. 정씨의 기억 속 아름다운 삼포가 거기마저 개발로 인해 또다시 정처를 잃게 되어 또길 떠나야 하는 결말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어. 하지만 소설의 재미는 주제를 찾는 것 말고 또 다른 데 있을 거야. 우리가 이야기를 즐기는 건 주제 때문이 아니잖아?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왔다.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모자나 머리카락,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송덕비를 세운 비각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다.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정씨가 감탄했다.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겠어. 인물들 머리 위로 떨어지는 한방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풍경은 강추위에 떨던 마음이 순간이나마 따뜻해진 포용의 심리를 외적으로 그려낸 것이고 백화라는 이름을 은유하기도 하는 눈송이를 통해 곧 백화가 그들 앞에 등장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 다음 장면에 월출로 가려던 방향을 바꿔 감천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마침 감천으로 향하던 백화를 정말로 만나게 돼. 또 눈을 맞은 모양이 눈사람이 아니라 굳이 노인 같다고 말한 뒤 갈림길 선택을 주저하는 순간 마침 노인이 연상되는 옛 원님의 송덕비 앞에 쉬면서 정씨가 풍년 들겠어 라고 노인스러운 말을 하는 문체를 봐. 늙고 쇠한 모습이 아니라 친구처럼 덕 담을 나누며 여유를 부릴 만큼의 심리에 도달했음을 눈 맞은 모습 이퀄 노인이라는 컨셉으로 말로 설명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 감각인 거야. 그렇게 백화까지 함께 동행하며 서서히 친해지는 과정을 영달과 백화의 몽글몽글한 썸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여자는 어딘가 불안했는지 주춤주춤했다. 영달이 말했다. 백화 아가씨 뺑소니 치는 길이구만. 무슨 상관이야? 댁을 만나면 잡아다 달라던데? 잡아가 보시지. 댁 때문에 우리가 형편없이 지체되잖아. 정 그러시면 두 분이서 먼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의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산속에다 여자를 떼놓고 갈 수 없지. 어쩌다 동행하게 된 데다 백화의 신발 때문에 여정이 지체되고 서로 경계하고 툴툴대는 모습을 보이다가 뒤에 처졌던 백화가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꼼짝 못하고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타실이라 생각하니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 눈시울이 화끈했다. 이제는 발이 삔 백화가 뿌리치는데도 영달이 달려들어 업고는 쇠약한 그녀를 느끼고 연민과 동시에 헤어진 전 여친이 떠올라 눈시울이 화끈거리고 결말 즈음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 절대 안 밝힌다던 촌스러운 본명을 눈이 젖은 채로 웃으며 말하는 백 아니 점내. 눈치챈 정씨가 영달에게 은근슬쩍 커플이 되는 게 어떠냐 떠보는데 백화가 과거 8명이나 감옥수를 오빠라지 하면서도 하룻밤만 보내고 이별을 당연하게 여긴 것처럼 영달이도 과거 사랑했던 옥자와 결국 이별했던 경험을 기억하기에 능력이 없다느니 저런 여자는 정착하기 글렀다느니 핑계를 대며 마음을 닫는 데서 사랑도 꿈꿀 수 없는 유랑민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어. 이외에도 전문을 읽어보면 장면 곳곳에서 그들이 교감으로 나아가는 순간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경계하던 사람들이 자기 사연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이 붉어질 관계로 발전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묻는다면 그것은 표류하고 낙오된 사람들만이 아는 동일한 처지여야만 알 수 있는 감각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공유하는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로드무비형 작품의 핵심은 항상 결론이 아닌 걷는 과정에 있으니 다 소개하지 못한 디테일한 과정들을 전문으로 보기를 추천해. 그들이 밖으로 작업을 나오면 길을 쓰고 찾는 것은 담배였다. 작업하는 열흘간 백화는 그들의 담배를 댔다. 다음부터 백화는 음식을 장만해서 감옥 면회실로 그를 만나러 갔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병사는 전속지로 떠나갔다. 그런 식으로 여덟 사람을 옷가라지 했어요.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옷 한 가지도 못해 입었다. 지나간 삭막한 3년 중에서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새로운 병사를 전속지로 떠나보내는 아침마다 차부로 나가서 먼지 속에 버스가 가리울 때까지 서있고 했었다.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전전하며 여러 고장을 흘러다녔다. 백화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녀는 대가 없이 성과 모성을 베풀며 심지어 그때만큼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에? 이게 뭔가 싶지? 백화를 통해 마치 매춘부이면서 동시에 성모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오늘날은 이해하기 힘든 70-80년대 여성에게 판타지를 부여하는 당시 영화에도 종종 등장했던 모습이야. 작가가 실제하지 않는 소망을 투사했거나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었을 하고 최근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 양보해서 실제로 저런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할지라도 시대가 변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엔 환영받았을지라도 현재 시점에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왜 전과자, 사기꾼, 작부 같은 인물을 순수한 인격으로 묘사하는 걸까? 그것도 역시 당시의 습속이라 할 소외된 민중 캐릭터의 인정과 의리를 강조했던 문화적 무의식이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데, 70년대 무너지던 공동체 연대에 대한 갈망과 민주화 과정에서도 중요했던 집단적 결속의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던 걸 수도 있어. 그토록 자명했던 무의식의 생각이 오늘날처럼 개인성이 중요한 시대의 예술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만 특수했던 것임을 느끼게 해. 또 그런 문화 경험의 차이가 세대 차이로 번지기도 하고. 이렇게 불변하거나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것, 상식과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삼포 가는 길은 교과서에 실릴 만큼 낙오된 길 위의 동행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보듬으며 따뜻한 인간애와 낭만적인 정서를 보여주기에 문체로 잘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고 봐. 여러분이 전문을 읽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끌릴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자. 안녕!